오늘은 열라면 더울열 전자레인지 이렇게 해서 맛있다 그러고 당면 이렇게 화끈하게 아침부터 이거 먹으면 그럴래나 일단 뜨겁으니까 뭐 전자레인지 뭐 돌리고 뭐 조리 방법을 꼭 확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들어가 있네 정보 이거 좀 이거는 나트륨이 좀 적네 오 칼슘이 18%나 들어가네 단백질 18% 콜레스테롤 없네 이거는 좋았어 뜯어봐야지 안에는 스프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또 안에 뭐지 후레이크 스프라고 해야 되나 이거? 하여튼 이거 들어가 있고 이거 하나 들어가 있네 면에 뿌려달라 다른 건 없네 하나 뿌리고 튕겨 이거 한번 닦아야겠다 절취 전까지 물을 붓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보니까 체온 터프하고 계란을 꺼내겠습니다 두개니까 하나 넣을까? 두개니까 계란 이거 먹으려고 나 계란을 샀지 그러니까 진라면 순한맛 매운맛 이 열라면 이거 합쳐갖고 2+1 하래요 해갖고 상관없네 이게 맛이 어떨지 그냥 다 리뷰해야지 그래서 한번 이 저어줄게 좀 들리긴 것 같고 하고 닫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계란 집어넣는 것도 제대로 넣고 촬영하는 것도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하나 사야겠다 촬영할 수 있는 거 껍질까지 전에 껍질까지 다 들어가던데 하나 더 껍질 들어간 거 봐 껍질 몇 개야 들어간 거야 좀 더 빼내는 걸로 빼내는 걸로 해야 돼 낙 한번 휘저었고 계란이 이 약간 열기 익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계란 넣으면 좀 짠맛하고 매운맛을 중화시킨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